우리 저 모정애 씨 아시죠? 그 정이나 주지 말지, 몸이나 주지 말지 이 가수. 그리고 요즘 신곡에 인생 진짜 노래 좋은 거.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저 음악 보고 있죠? 잘생긴 새끼 덕질이, 덕질인가 덕질인가. 쟤들이 연예인이고 나는 준 연예인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이 나도 저 새끼는 생각했으면 진짜 연예인 될 수 있는데 얼굴이 완전히 시부랗고 원숭이 닮아가고 원숭이 많이 닮았죠? 원숭이는 안 닮았죠? 오랑우탄 닮았죠? 어디 원숭이 닮았어? 네. 아, 우리 형제가 6남매입니다. 6남매 중에서 내가 지금 잘생겼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네. 잘, 진짜 우리 집안이 다 이렇게 훌쩍하니 다 잘생겼네. 네. 그러면 제가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자, 그 조미미가 이 노래를 진짜 히트쳤던 노래. 바다가 막걸리라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장구를 치는데 같이 재밌게 그럼 앵콜 나오면 내가 여자의 일생 이 노래도 한번 해줄게. 예? 한 번도 안 해봤네. 그러다가 진짜 앵콜 나오면 하모니카로 불면서 한번 장구 한번 치겠습니다. 이 하모니카 불면서 장구는 노래 부르면 더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기로는 진짜 쉽게 보이죠?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노래를 부르면 박자를 못 맞추고 박자를 맞추면 노래가 안 되는 게 장구입니다. 우리나라 각서에서 근본 대부분 노래를 잘해 하다가 시발로 다 멈추면서 하는 노래들이 다음에 박자를 따라서 못 가기 때문에 정말 멈춥니다. 그리고 심벌 두 개나 놓고 원래 장구를 내가 일단 세 개를 두 개를 대놔요 양쪽에 치면서 하는데 유튜브에 보신 분 계신데 장구 쌍장구 친 거 봐서 양쪽에 보신 분 있어요? 없어. 이 동네 나기자 문화 혜택을 많이 못 받아. 이거 죽지 않아야 이 큰 영동에서 포도 축제. 포도 안 심었더라 뭔 축제. 축제가 없어질 뻔해서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자 그 부안이라고 있어요. 전라북도 저 군산 밑에 부안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특산물이 없습니다. 다른 군단에 우리나라의 군 행사가 축제가 몇 개냐면 9천 개 가까이 됩니다. 8천 몇백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안군은 축제가 없어요. 특산물은 하나도 안 될게 무슨 축제를 만든 줄 알아요? 어웅대기를 파갖고 그걸 썩혀놓은 거야. 그 웅대기를 썩힌 거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모기가 많이 나오잖아. 모기. 그 모기 축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 가면은 장구 한번 치고 나면 온 다리 이런 데 언니 이렇게 그러면 온 몸에 모기를 한 200방 넘게 박살입니다. 그런 데도 있네. 네, 우리 영동은 그래도 간신히 포도를 많이 포도 축제 했던 애들은 여기도 모기 축제 할 뻔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같이 기약이 나왔을 게 재밌게 재밌게 놀다 갑시다. 내일 회사. 아, 내일 회사 가는 날이구나. 그리고 나는 좀 시원한 물 좀 주라. 여태까지 먹었던 거를 세상에 지금 인자 암 걸린 지가 언젠데 인자 뜨거운 물 좀 어쩌라느냐 그냥. 제가 사진 찍고 있는 우리 마누라 이거. 여보 사진 내려와. 내려봐. 얼굴이 족까지 생겨나는 게 안 되겠네. 그래도 내가 우리 마누라를 참 이해를 많이 먹였어요. 내가 워낙 얼굴이 축축하게 잘생겨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자들은 저를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여자관계가 복잡했는데 고생시켰는데도 끝까지 내를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죽을 나가니까 똥꼬 보라고 사대준 FNM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이혼하자는 내가 안 한다. 그때는 내가 이혼해달라고 사정했는데 지금은 진짜 지가 이혼하자는 안 합니다. 저런 FNM 없어봐도 내가 왜 그러냐면 이걸 안 하냐면 우리 처갓집이 김해 주촌인데 바로 고속도로 하나 넘으면은 장류입니다. 그 땅 엄청 비싼 논 한마지 한 150만원 200만원 할 겁니다. 한마지 한 평에 평당 우리 처갓집이 그거 한 3,000평이 넘어요. 그게 우리 장인어른이 17년에 죽었고 우리 장모 혼자 그 앞으로 돼 있는데 우리 장모가 몇 살 먹었냐면 84살 먹었는데 우리 장모만 죽어버리면 그 재산이 전부 우리 마누라한테 오거든. 그럼 나 각설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안 하고 사네. 그래서 내가요 올해 5월 8일 날 우리 어머님은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게 일찍 조실품 해갖고 우리 장모님한테 효도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오. 제가 장모한테 효도 나뵙긴 했어요. 얼마나 큰 효도했냐면 우리 장모님이 이빨이요 썩은 것도 빠진 것도 없습니다. 진짜 깨끗해요.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 모시고 치과에 가서 검사했더만은 그렇게 깨끗한 거야. 그래서 싹 두드러 빼불고 금니발로 싹 이러네. 박수 한번 주세요. 한 3개월 있다 우리 장모한테 전화 왔어. 뭐라 욕 트지게 더 먹었네.
이 사우자식 개자식아. 옛날 이빨이 좋은데 지금 금이빨이 아무것도 못 먹고 다 무거워서 이 씨부랄로 막 옛날 이빨로 해주라는 아니야. 야, 이래서 한번 웃지. 언제 우리 웃을 일이 있겠어요? 개뿔이나? 안 그래요? 우리 웃을 일 뭐 있어? 그 착해도 착한 우리 멍청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깜빡아불고 한 거요. 그 무지한 어? 최순실이 고랭이 씹어갈래 때문에 전부 다 우리나라 이래 걔 박살 나갖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최순실이 오간 거 유튜브에 올라가갖고 최순실에서 팬이 있는가 봐요. 여기 최순실이 팬 한번 손들 봐요. 호랭이 씹어갈리가 또 나한테 욕을 했네. 최순실이 욕했다고. 이런 호랭이 씹어갈리 인간들이 어디가 있을 거죠. 그 사람이라고 내가 세상에 욕했다고 나한테 욕하면 쓰겄어? 그쵸? 그 똥구멍을 찢어고 걸레를 만들어 봐야 되는 거야. 하여튼 진짜입니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어렵지 않을 거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거를 제일 피부로 느낀 사람이 각설이 드립니다. 왜? 전국 다니면서 딱 보면요. 어디가 TV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다 합니다. 여기는 진짜 경제가 제일 어렵네. TV 안 나오네, 씨발. 다른 데 경제 좋은 데는요, 막 5만원짜리 이만큼 줍니다. 막 몇백만원 줍니다. 한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가 이번 사건으로 해서 한 15년은 후퇴했다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15년 앞으로 가도 이번 쪽발들한테 큰 소리 못 치고 있을 거인데 후퇴를 했으니까 누구 때문에? 최순실이 그년 때문에. 나한테 박수 한번 줘. 다음에 대통령 나 하지 마라. 예. 자, 나 같은 놈 대통령 하면 여러분들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있는 새끼들 싹 빼서 줄게. 각설이 죽은 사람들한테 보너스로 한 번 언디 하루에 2,000만원씩 이렇게 줄 거야. 그치? 야. 그 대신에 엿은 한가만에 1억씩 받으면 되겠네. 자, 음악 준비했으면 자, 다 같이 부릅시다. 가자.